아이고, 호박이 벌써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낮에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올 엄두도 안 나는데 해질녘에 이렇게 분홍 낮달맞이 또두 번째 봄에 활짝 폈다가 이제 또 다시 얘들 간간이 피어주지만 요즘 또 눈에 띄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번식력이 강해서 너무 잘한다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조금 또 여리여리하게 피워주니까 예뻐 보입니다. 아, 이키큰 히비스커스 나무의 질새라. 나도 질수 없다고. 이 꽃봄의 꼬리가 정말 햇빛 보려고 이렇게 키가 큰것 같아요. 한 거의 2m 가량 되는데 이렇게 비집고 올라와서 히비스커스 나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옷감 같이 옷감 꼭그 느낌이에요. 너무 더워서 활짝 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시도 여물어가고 가을이 오긴 오고 있나 봅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시방이 참 신기하죠. 요 부용이랑은 정말 색감이 정말 연분홍 치마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부용 자리인데 엄청 키도 커요. 얘도 한 2m는 된것 같아요, 키가. 예, 꽃술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간간이 피어주는 솔잎도라지가 또 바람에 한들한들합니다. 옐로우체인이에요, 옐로우체인. 꽃이 조금 작아요. 요것도 옐로우체인이랑 또, 요 비슷한 아이가 있거든요. 꽃의 크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을 피워주고 월동도 잘한답니다. 와, 빠른 녀석.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예, 풍선천을 걷어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걷어놨네요. 바늘꽃이 대박입니다. 이 틈새에서 바늘꽃이 끝도 없이 꼭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꽃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보세요. 오, 땅, 이 시멘트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엄청 굵죠, 대공이가. 이렇게 척박한 공간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주었어요. 정말 크답니다. 그리고 바이텍스가 2차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펴줬어요. 지금 많이 폈습니다. 가까이 볼까요? 이 꽃이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어쩌면 버바스쿰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 바이텍스인데요. 정말 위에 끝으로 끝도 없이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핀답니다. 속성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빨리 자라는 나무. 굉장히 자람새가 빠르답니다. 크지 않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벌꿀이나 나비들이 꿀이 많으니까 많이 날아오는 밀원수예요. 원래 백일홍 꽃이 정말 폭발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정말 탐스럽게 피죠. 정말 꽃도 오래가고 예쁩니다. 설악초가 매년 이 자리에서 몇 개씩 올라와서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작은 꽃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죠. 나중에 여기서 씨가 생긴답니다. 원래 보들마편초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씨가 날아가서 엉뚱한 곳에서 올라오고,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옆에서 한 뿌리만 나오고 엉뚱한데 씨가 날아가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삽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볼게요. 요 마디 하나 잘라서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돼요. 요 마디 잘라서 이만큼 아래 위로 잘라도 그냥 하나 꽂아놓으면 그대로 하나의 개체로 돼 자라서 꽃을 보여주거든요. 요즘 또 꽃봄의 꼬리 시즌이 왔습니다. 꽃봄이 꼬리는 한 자리에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 있을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생겨요. 꽃 모양이. 꽃범의 꼬리, 꽃범의 꼬리라 할 만큼 이쁘게 생겼나요? 아, 오늘 호박벌이. 와, 이거 보세요. 대롱 긴. 와, 진짜 얘는 오늘 엄청 얌전하네요. 막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여기 꿀이 많은가 봐요. 오래 머물러 주네요. 원래 정말 풍성하게 꽃을 보여준 아이는 역시 배롱나무 같아요. 어느새 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꽃봉오리가 너무 무거워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원래 꽃 많이 피워주네요. 발렌타인 자스민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삽목인데요. 꽃 많이 피웠네요. 천일홍도 씨앗 떨어져서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엔 역시 멜란포디움입니다. 멜란포디움 해마다 잘 자연바라 잘하고요. 계속 꽃 피워주죠. 아이고, 플럼바고도 덥다 하네요. 축 처졌어요. 발렌타인 자스민 제대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폈네요. 정말. 아, 세상에. 꽃을 있는 대로 매달았어요. 아,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께 예쁜 발렌타인 자스민 보여드리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능서와.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